자, 우리는 복을 좋아하죠. 복. 예, 우리 제목이 복이 있나니인데, 예, 세상 사람들이 복은요, 편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장수. 오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부. 돈이 많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유호덕, 선행과 덕을 베푸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고속명인데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살다가 잘 죽는 복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을 보면은 내가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잘 되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이 세상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주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누가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정월 초하루가 되면 제일 처음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이 복을 빌어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 그 한 해 처음으로 떠오르는 달이다 해서 그 달을 보면서 이 복을 빌어요. 제발 이 복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빌게 되는 거죠. 일본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나무와 돌과 숲과 신기한 자연을 보면서 빌고 또 빌어요. 복 달라고. 일본 사람들은. 참 생명 없는 돌과 나무가 어떻게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멍청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돌을 보고 복을 달라고 그러고 해를 보고 복을 달라고 빌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이랬어요. 얼마나 멍청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이제는 압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잘되기도 하시고 못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인 것을 이제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겠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 산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는데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 2000년 전에. 근데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말을 전해야 들려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 목소리가 잘 들릴까 생각해서 가장 이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위치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사진 산 위에서, 예, 아래 경사진 면에서 조금 평평한 곳에 앉아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이 말은 입을 연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너무너무 강조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친다는 것은 한 번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반복하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 번 많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을 마태가 이렇게 요약해서 집대성해서 5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정말 돈이 많은 거 복이에요. 사실 편리하긴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있어야지 좋습니까? 사람의 욕망이 한이 없어서 어느 정도 가져야지 복이라고 하는지 기준이 없어요. 만약에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면, 자, 재벌딸이요, 2천억을 유산으로 받는 재벌딸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많이 있으면 최고로 복인데 왜 이 복을 복이라 여기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죠?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주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내가 살아볼 때,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참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얼른 아멘이 되는데, 청년들은 그래요. 우리가 안 살아봤으면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면 우리가요 이 땅도 아직 안 살아봤는데 천국 관심 없어요. 이제 그래서 청년들은 관심이 나 어떻게 살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자, 우리 청년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생긴 것이 내가 결정한 일입니까? 내가 태어난 해를 내가 결정했습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던 게 있던가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대.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은 누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마음을 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건 없는 거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 열심히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난한 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심령이 있습니다. 심령은 뭐죠? 우리 사람의 내면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내면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움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란 것은 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요.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신앙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생 주님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엘렛 주석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거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진 자는 가련하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자만하는 자잖아요. 내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나, 내 인생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자만이잖아. 이 자만하고 교만이 넘치는 사람은 예, 뭐라고 한다고요? 가련한데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어디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 우리가 자극이 잘 안 와요. 그럴 수 있겠지 한데 이 말을 거꾸로 해서 영적인 자만이 가득한 자는 지옥이 저희 것이요 했더니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자만하는 자가 갈 곳은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팔복을 시작합니다. 근데 팔복 마지막 맨 끝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처음과 끝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의 제1이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복이 무엇인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근심과 슬픔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팔려가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애통을 했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 깊이 깊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슬픔과 근심이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슬픔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깊은 심령에서 끌어오는 슬픔과 근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이런 죄에 대한 깊은 회개 그리고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예, 주님 앞에의 고백과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며 눈물 뿌려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애통해 본 적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죠? 예.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입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아요.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지지리도 못난 놈이야 하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막 이제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를 느껴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이놈아, 너는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내가 안다. 용서한다. 그럴 수 있다. 이러면서 위로해줘요. 우리 마음을 알아준다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면은요, 마음이 그냥 가뿐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비 온 뒤에 개인 화창한 하늘처럼. 어쩐지 뭔지 발걸음이 가볍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 기쁨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감정적인 동정이나 그 감정적인 교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그래서 그 죄에 빠져있지 않고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런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있고 자신감 있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도 자기 죄를 들여다보면서 서로 나누고 회개하는 이런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내 죄를 보면요, 너무 내가 못났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너 지지리도 이렇게 못난 놈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얼굴 들고 교회를 다닐 수 있냐? 너무 뻔뻔하지 않냐? 그러면서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죄책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발견하긴 했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무나 하찮은 사람이며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고 주님 앞에 나가기도 싫고 밖에도 나가기도 싫고 이런 마음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 죄를 씻게 하시고 그 죄를 잊어버리고 버릴 수 있게 하시며 더 신나게 더 힘있게 왕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요. 그 죄에 빠져가지고 죄책감에서 신앙에 대한 회의까지 느끼게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죠? 마귀가. 죄가 틈탔어요. 마귀가 틈타서 그거를 탁 건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그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나에게 틈탔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LAB의 랩 주석에서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자기 죄성의 비참함을 부인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아무 죄 지은 거 없어. 그래서 애통하지 않고요. 모두가 저는 이렇습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나 부족한 거 없어. 난 잘해.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데. 자기 죄의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그런 사람이 가련하고 고통을 받는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애통하는 자인가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용기 있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자,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진 것이고 부드럽고 유순한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띄우며 모든 사람에게 거부감 없이 친절하게 다가가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잖아요. 이것이 온유인데 이 온유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깊숙한 온유함은 또한 어떤 거냐면은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에도 이 마음에서 영적인 평정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마음에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격동하는 감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정하게 다스리는 이런 것이 온유함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까지 온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속까지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분노와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시죠? 성령님 아시죠? 그래서 그걸 다스려 주시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주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온유함이란 겉으로 온유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어떤 외부적인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영적인 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온유함이고 이런 온유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주로 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자, 그러면은 천국을 우리가 상속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땅에서도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이 땅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저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 나라에 너무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자 해서 배를 타고 떠나다가 만난 신대륙이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라를 다시 세워서 지금의 미국을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땅을 직접 이렇게 받게 차지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복이죠?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죠. 두 번째는 뭐죠? 애통하는 자.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리 세상에서는 겉에서 많이 가진 게 복이 있어요. 출세하고 돈이 많은 게 복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게 복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이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걸 얘기합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예,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것인다. 자, 누구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복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냐면은 이 마음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나누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예, 신앙하는 척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내가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지,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죄에 대하여 고백하며 애통하는 자인지, 온유한 자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아멘. 여기서 주린다는 것은 굶주린 거죠. 고픈 거죠. 자, 알코올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아니고요. 예, 돈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아니고요. 이성에 대하여 주리고 목마른 자가 아니고요.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주리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죠. 자, 의는 우리가 작은 목자 시간에 맨날 이렇게 설명할 의를 한 단어로 여러분들 딱하니 얘기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뜻, 예,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토요일날 나와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5일 일하고 토요일 날 나서 또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또 예배드리고, 내가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 진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네. 자, 그런 분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린 후에 목장 모임 하죠. 작은 목자 하죠. 사역반 하죠. 제자반 하죠. 마드로아이스 하죠. 그리고 중보기도 하죠. 이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배우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어떤 분이라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도 의에 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에 변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아, 목사님 너무 멀어서 가까운 교회 다니겠습니다. 내지는 뭐 제가 직장이 이래서 좀 제가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 둘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는 것보다는 좀 흐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화로 안에 숯불, 숯이 있어요. 같이 막 여러 개가 쌓여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뜨거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느냐, 어떤 무슨 일이 있느냐, 아프면 아프냐, 뭐 서로 위로하고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주일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어떠냐 하니까는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이 힘들어. 아, 한중사랑교회 나가면 얼마나 챙기는지 나 혼자 조용히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안 나가고 싶을 때 안 나가고 싶다는 이 마음이 강해질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목사님 가까운 교회 다니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데 이게 혼자 이게 숯불이 딱 나가 있잖아요. 그럼 어째요? 꺼져버려요. 그래서 혼자 나가서 이렇게 이래 우리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교회를 혼자 살금살금 다니면은 누가 와도 왔냐 가도 가냐 하니까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안 나가는 횟수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요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나오라 하고 너무 챙기는 그 막 날마다 전화해서 교구장 나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지만, 그래 힘들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 하고 나면은 일주일 있었던 이런 게 스트레스 그냥 쫙 목장 모임 때 다 풀고 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 혼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 고민들 이렇게 서로 나누고 나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교회에서 집에 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몸은 고단하지만 막 힘이 나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이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어디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일을 한다, 하나님이 본다 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주인과 관계도 좋아요. 이래서 이제 아주 그냥 일터에서도 행복하고 집에서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행복한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제 혼자 나가서 가까운 교회 다녀요. 누구 간섭하는 사람 없죠? 안 나가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육체가 편해요. 육체가 편한데요, 영이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면은 아내 잔소리, 남편 잔소리, 자녀들 하는 거 보면 하나도 마음에 드는 거 없어가지고 속에서, 직장에 가도 부글부글, 집에 있어도 부글부글, 계속 이 부글거리는 이 마음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다스릴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어디 가서 표현이 되는 게 일이 일어나냐면 직장에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아기들 돌보다 아기들한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이렇게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한테 우리가 항상 어째 참 남의 애, 나도 내 손자를 보니까 손자 아니면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힘든데 참 그 아기들 보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 주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현장에 가서 일대에서 일을 하니까 그 아기가 미워서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주인이 고소를 하는 거죠. 이러면 이 고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동학대죄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남자분들이 입이 좀 걸걸한데 지나가는 아가씨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유, 뭐가 이쁘다, 뭐 다리가 이쁘네, 뭐 어떤 했는데, 그냥 뭐 흔히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옆에 가던 우리 같은 친구가 그거를 동영상을 찍었어요. 경찰서에 보냈어요. 성희롱죄로 잡으러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이 뭘 원하는지 주님이 뭘 하지 말라는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며 경계심을 가지며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여기에서도 살고 교회에서도 살고 직장에서도 살기 때문에 이것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선이 놓아져 버리니까 어디 가서든지 내 성질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도 뭐 괜찮은지 아닌데 사회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하고 얼마나 큰 그래가지고 벌금 나오면 우리는 강제 출국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 세상에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주리고 목마른 자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에 집중해서 들여다보며 그거를 찾아 헤매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긴장해서 일을 하면은 직장에서 별로 다치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가지 복을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한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자 성경 공부 하루에 몇 시간 하고 기도 몇 시간 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이 심령의 상태가 먼저 얘기하는 이 성경의 초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10장 읽고 기도 몇 번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행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지 않고 그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행위가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이 초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힘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상대방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죠. 마음이 청결한 건 더러운 거에 반대죠. 근데 여기에서 청결하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다는 마음이 아닌 거. 두 다리 걸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만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는 이 역할이 뭐죠? 전도. 복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여러분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 받잖아요. 기뻐하래요. 복이 있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팔복을 보았습니다. 자, 팔복은 세상에는 많이 가지고 오래 사는 게 출세하는 게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복을 나눠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 구주라 인정하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고 그 많은 복을 가진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내가 부자면 그 갖고 있는 거 썩여서 버리겠어요? 자녀들에게 나눠주겠어요? 그런 복을 나눠주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눠주려고 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이 복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보고 쫓아가면서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저거 하나 더 주세요. 오늘 하루 더 일하면 일당이 10만 원이요. 내가 10만 원 벌어가지고 1년에 얼마를 더 벌 것이 이 궁리에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스러기에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마시고 복에 근원 되시고 복을 나눠주시는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주님과 바른 관계 열심히 신앙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